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두 분이 다정히 오늘 옛날 같은 기분이 들겠네요. 아, 예, 예. 어때? 무처럼 저도 핸드폰을 놓고 카메라를 놓고 여기서요. 분명히 말은 나한테 먼저 걸어. 아니, 저기 저 우선 순위로 두 분이 다정히 아니요, 다정히. 왜 나를 쳐다보고 얘기를 해. 근데 아이야. 아, 근데 먼저 잠깐요. 이제 보세요. 어때요? 오늘 사진전 하는데 뭐 무슨 뭐 소감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뭐 105주년 생신이죠, 생신. 네. 105세. 아유. 그다음에 유경수 여사께서 27세. 아, 그렇구나. 그러면 10살 이상 차이 나는데. 아, 105세하고 8살 차이. 8살. 그거밖에 차이 안 났어요?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줄 알았거든. 예. 아, 그거 차이 안 나는구나. 아, 잠깐, 그래도, 예. 두 분 터진 거죠. 8살. 근데 우리 지금 그 작년에는 제가 예. 몸 상태가 좀 병원에 있다 보니까 못 왔어요. 예. 작년에 이제 그 병원에 있는 바람에 못 왔는데 올해 이제 재작년 행사하고 올해 왔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구미에서는. 그래서 작년에는 경북을 제가 담당하고 있으면서 시장 투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네. 그 근방을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평생 다녀볼 그런 생가는 내가 다 다녀본 것 같은데 올해는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작년에 내가 아프고 못 갔다. 그랬어? 작년 아프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재작년에. 재작년이고 작년 2020 작년 이맘 왔다 이맘때 내가 병원에 있었지. 내가 혼자 괴로웠지. 혼자 작년에도 집회도 했잖아. 뺑이쳤지. 국가 살아났지. 자, 다음에는 우리 저 송신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송영진 방송이 폭풍적으로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 엊그제 5,000명 돌파했는데 지금 벌써 1만 명이 돌파됐는데 어떠십니까 기분이? 아, 기분 좋고요. 네. 아무튼 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배고픕니다. 아직도 목말라가지고 하여튼 10만 갈 때까지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이 박정희 대통령 105돌 탄신일을 맞이해서 오늘 그 군의 생가에서 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을 보니까 진짜로 정권이 바뀐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그 좌파 이 군의 시장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밝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오늘 새삼 정권이 바뀌었구나. 일단 정권이 바뀌었구나 그런 느낌을 느꼈고요. 아무튼 보수가 대통합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과 부국강병 박정희 대통령, 자유통일 박정희 대통령. 자,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야 보수가 통합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방송에서도 물론 이러한 것들을 또 저희 가치관, 또 저희 신념, 아무튼 그런 걸로 해서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뉴스라인 제주TV도 날로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제가 뭐 이제 천천히 발전해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네. 아무래도 그 유튜브 이런 세계에는 많이 이렇게 대답은 나갔지만 실제로는 좀 늦게 출발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하는 것 같아요, 밤낮으로. 아, 그렇죠. 그래서 네. 건강을 염려하는 그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네. 앞으로는 활동을 또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일단은 뭐 아버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하시는 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수호하시는 또 1,639만 명이 아시겠지만 또 윤석열 그 대통령을 또 찍어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해야지 우리가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 자유오빠가 있는 곳 어디든 간에 그 현장 중계를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뭐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5배, 10배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어떤 완전 오른쪽에 있는 보수보다는 중간으로 가는
중간으로 가는 보수로 가는 것이 참 좋다고 이렇게 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공화당 분들은 좀 조금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파 쪽으로 외연을 넓히는 거 보니까 참 좋게 보이는데 네. 앞으로 왜 계속 그렇게 가실 겁니까? 아, 뭐 저희 그건 신념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자면 자고 우면 우지 중간 지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직도 체제 전쟁이 진행 중이다. 김일성과의 이념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자 아니고 누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중도 보수 정도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중도든 간에 또 뭐 보수든 간에 아무튼 구국 대통령 또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이제 그분 정신을 이어받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윤상현 의원이 왔을 때 생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표는 보수한테 받아놓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러한 그 생각에 한 번도 안 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김대중이나 또 노무현 이런 데는 참배도 가고 그러는데 이 국회의원들은 이런 안 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측면에서 이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도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이승만이나 또 박정희 대통령 이러한 그 정신으로 뭉쳐야 보수가 통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어차피 지금 좌우 대결이 되고 이렇게 뭐 지역대결 되다 보니까 이제는 유튜버끼리도 예. 저 좌우 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수 유튜브들이 조금 약간 뭉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 부분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주시죠. 저도 매우 안타까운 측면이에요. 너무 이 그 보수 유튜브들이 치우쳐 있는 쪽으로 또 돈벌이용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보수 유튜브들도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그러한 정신들을 계속 주입을 시켜야 돼요.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어떨 때는 황교안 어떨 때는 뭐 김무성 또 어떨 때는 홍준표 이렇게 해가지고는 보수가 통합이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정신으로 뭉치는 그러한 유튜브들이 정신을 심어주는 그렇게 해야 보수가 통합이 된다. 아무튼 그거는 민주당의 타산지석을 삼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진 방송의 송영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